3호선 신사역도 이용객들이 참 많은 서울 지하철역 중 하나인데요. 신사역이란 이름 역시 신사동이라는 동명에서 유래된 겁니다. 신사역은 강남대로 최북단에 위치한 지하철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신사역에 나와 있습니다. 재미, 흥미, 트렌드, 맛의 집결지. 이 신사역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저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사역 주변엔 오랜 전통의 먹거리 골목과 최신 패션과 유행 문화를 선도하는 거리가 공존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신사역 주변 구역들이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패션과 유행의 메카,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가로수길. 그 건너편 구역에 형성된 오래된 맛집 골목 구석구석 탐사,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신사역 8번 출구로 나가서 이렇게 사뿐사뿐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과 트렌드, 복합 문화의 거리 가로수길이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좀 보세요. 외국인들도 참 많이 방문한다고 하네요. 어? 저기 뭐예요? 옷 잘 입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패션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뉴욕의 소호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길에선 연예인 못지않은 패션 피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고요. 실제 연예인들의 방송 촬영도 많다고 합니다. 신사역 와가지고는 일본 손님이든 또 중국 손님이든 또 많이 좀 찾아올 수 있게끔 좀 국제적인 그런 스트릿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가로수길엔 주말이면 벼룩시장이 서기도 하는데요. 좋은 제품들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벼룩시장들을 특히나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쁜 것도 많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 전 외국인인데 그 택스프리도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로수길의 주말 벼룩시장은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라고 합니다. 가로수길에는 또 하나의 별칭이 있는데요. 바로 예술가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화랑, 전시장, 편집숍 같은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가로수길이 있다면 또 가로수길 못지않은 세로수길이 있습니다. 이 세로수길은 약간 조용하면서도 더 특색 있는 카페들과 옷가게들이 많은데요. 한번 여기저기 한번 둘러볼게요. 가로수길과 수직 방향으로 나 있는 골목골목들. 세로수길 구석구석에도 숨어있는 명소들이 많더라고요. 가로수길, 세로수길에는 개성 넘치는 멀티숍이나 편집숍이 많은데요. 이 멀티숍에는 민화 전시회를 하면서 민화 프린팅이 된 제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세련미의 재미까지 넘치는 가로수길 탐사를 마치고 또 다른 신사역 주변 명물 거리를 향해 갔는데요. 이거 보세요. 진짜 많아요. 바로 신사동 간장게장 아구찜 골목. 신사역 주변에선 예전부터 이런 간장게장 아구찜 골목이 유명한데요. 40년 이상의 역사와 맛을 자랑하는데 그만큼 원조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거 한 10분 걸렸죠? 그 정도면 오고 가고 하기에 아주 좋은. 신사동 간장게장 아구찜 골목은 이렇게 오랫동안 직장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네요. 젊은 활기와 창의력마저 넘치는 패션의 메카 가로수길 탐사. 오랜 전통과 비법의 손맛, 그리고 정이 넘치는 맛집 골목 탐사도 즐거웠습니다. 참, 가로수길에 가면 세계 최초의 핸드백 박물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네요.